자, 두 번째 유저 라이브러리 스텝 2 단계입니다. 이 단계 어떻게 진행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어디서 가져오느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져오려고 하는 라이브러리는 여기 있는 요 녀석이에요. issues, GitHub issues, patch 등등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가 작성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어쨌거나 외부에서 가져오는 그것도 같이 합쳐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외부 라이브러리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https hexpm hexpm 이 들어가시면은 우리 어랑 랭귀지와 그리고 마찬가지 엘릭스에 유용한 그러한 다양한 형태의 라이브러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에다 지금 이제 추가할 라이브러리는 이걸 추가할 거예요. mixexs 파일을 열고 열어보시면 아마 이 비슷한 지금 보는 것과 비슷한 형태의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에요. 우리 환경 mix.exs 여기다가 우리가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이제 지정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죠? mix project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 외에 또 이렇게 펑션들입니다. 전부 다 project라고 하는 펑션, application, depths, private 펑션이네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다 우리가 추가하려고 하는 것은 뭘 추가할 거냐니까 이걸 추가할 겁니다. HTTP poison 발음하기 상당히 좀 애매한데 이걸 depths에다가 추가를 합니다. 그대로 들어오셔서 depths 부분 있죠? 여기다가 그대로 추가를 하고 콤마를 찍어주고 얘가 할 역할이 뭐냐니까 우리 이게 지금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GitHub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겠죠. GitHub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소통을 지원하는 모듈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게 HTTP poison 가장 많이 쓰이는 거예요. 아마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도 한번 이걸 다뤘던 것 같은데 잘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다음에 가져온 다음에는 이것을 우리 프로그램에다가 융합을 시켜야 되겠죠. 융합을 시키는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mix depths 하면은 뭔가 짜르르 돌아가면서 새로 추가된 부분 있죠. 이 추가된 것을 우리에게 추가를 해서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그죠? mix depths the dependency build is outdated. Please run mix depths compile. dependency가 outdated. 옛날 거라고 지금 되어 있네요. 컴파일을 해보죠. 명령어 그러니까 도움말이 상당히 좋아요. 엘릭스 같은 경우에는 도움말들을 뽑으면서 개발을 진행하면 상당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결과는 이렇게 돼야 돼요. mix depths 했을 때 resolving hex dependency에서 가져오는 것들이 줄줄줄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제대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컴파일 됐고 다시 mix depths 한번 더 돌려볼까요? 30 메시지를 보니까 자, 이렇게 하니까 보이시 그러네요. 다시 여전히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팔스 트랜스 있고 매트릭스 있고 유니코드 등등등 쓸티피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해크니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게 이겁니다. 쓸티피 해크니 HTTP 포이전 지금 들어와 있죠. 그죠? HTTP 포이전이 의존하고 있는 또 다른 라이브러리가 얘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필요한 건 얘지만은 얘가 의존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디펜던시까지 다 가져왔죠. 자, 이렇게 하고 됐습니다. 이 터미널이 지금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됐습니다. 이 내용이 방 우리 화면에서 뿌려졌던 내용입니다. 가져왔고 다음에 이제 엑서사이즈가 하나 있습니다. 엑서사이즈가 지금 되게 난감해요.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 디펜던시를 하나 추가하고 그것을 설치해봐라 이 말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뭐 이건 그냥 건너뛰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필요한 건 없어요. 자, 다시 back to the transformation. 이제 뭘 할 거냐니까 HTTP 모듈을 가져왔으니까 issues, GitHub issues 이
이 모듈을 구성을 해야 되겠죠. 왜 이걸 구성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지금 요 CLI EX 파일에 있는 요 부분이잖아요. 요게 동작을 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이게 동작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가져왔죠. 그래서 여기 GitHub issues.ex라고 하는 파일을 issues에다가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 파일에다가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죠. 만들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볼까요? issues GitHub issues에서 use agent라고 해서 하나의 우리 상수 컨스턴트를 만들었습니다. use agent Alex Dave Pregplug.com 지금 이 사람이 누구냐니까 우리 지금 뭐예요? 이 책의 저자예요. 자기 사용자 이름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리파지토리하고 이렇게 두 개를 넣어놨어요. use agent라고 두고 그다음에 patch라고 하는 펑션을 하나 두고 있죠. 패치에 use와 project use와 프로젝트를 넣어서 그런 다음에 요 과정 이렇게 가져와라 use agent 요 주소 요걸 보고 데이터를 GitHub에서 가져오란 말이죠. 그죠? 가져오고 그리고 URL 들어가는 부분 handle response에서 issues URL URL은 이겁니다. GitHub의 URL user 프로젝트 이름이 여기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handle response response 여기 GitHub에서 데이터가 날라오게 되면은 데이터가 제대로 날라오거나 아니면은 에러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제대로 날라왔을 때는 이렇게 여기 패턴 매칭이 여기 됐을 때 요거 실행하고 여기에 패턴이 매칭하면은 이걸 실행하라는 겁니다. 그죠?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개괄적으로 보고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시죠? 그래서 요 패치라고 하는 것을 이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issues GitHub issues.patches 하게 되면은 얘가 실행되는 거죠. 그죠? 얘는 여기 있는 요 녀석은 여기서 가져오고 얘를 실행해서 뭐 어떤 결과값이 리턴 되겠죠. 리턴 되면은 리턴 된 값을 여기다가 아규먼트로 전달하고 그죠? 아규먼트로 전달해서 뭔가 결과값이 리턴 되면은 여기로 전달하고 그죠? 여기로 전달하면은 얘가 이 둘 중에 하나를 내놓게 되는 구성입니다. 어떤 구성인지 이해가 되시죠?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GitHub에서 URL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어플리케이션 믹스 EXS에서 이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옛날 버전입니다. 그리고 IX 환경으로 들어가죠. IX 환경으로 들어가서 다시 터미널을 열겠습니다. IX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요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issues GitHub issues patch에서 요걸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어떤 결과가 오나요? 요렇게 이게 지금 GitHub에서 가져온 데이터들입니다. 막 엉망으로 날라오고 있죠. 엉망으로 날라온 것을 좀 보기 좋게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죠. 그것이 우리 다음 단계로 진행할 내용이에요.